되게 탔어. 되게 신기하겠다. 네. 오. 브라운관 텔레비전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, 바로 이 편향 코일이란 녀석. 지원자의 진행 방향을 틀어 화면을 만들어 내는데요. 브라운관 TV의 핵심 기술입니다. 아 근데 여기 안에 일단 전자총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. 네. 이거 꺼내서 볼 수는 없는 건가요? 한번 보고 싶은데. 이게 사실은 이 안에 진공 상태여서 네. 이거를 보려면 깨뜨려서 꺼내야 되는데 만약에 깨뜨리게 되면은 진공 상태다 보니까 유리 조각이 뭉쳤다가 팡 튀어나가기 때문에 영화처럼 굉장히 위험해서 사실 이거 깨뜨릴 수는 없고 네,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우와 가져왔습니다. 와. 대박. 한번 우와! 보시죠. 오. 엄청나게 감겨 있네요 안에도. 이야. 그리고 이게 전자 총입니다. 오, 되게 작다. 어, 총처럼 안 생겼어. 뭐지? 빠지면 서운한 핵심 부품. 바로 그 이름도 잘 나는 전자 총. 이름 그대로 전자를 브라운관으로 발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. 전자총이 발사한 전자빔은 진공관을 가로질러 브라운관 표면과 충돌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화면으로 보이는 원리입니다. 아 근데 이게 약간 인공위성처럼 생겼어요. 어, 네. 좀 생긴 게 인공위성 같이 재밌게 생겼네요. 좀 잠깐만 잡아주세요. 어, 인공위성. 네. 네, 그리고 테일 씨가 이 편향 네. 코일을 좀 잡아주세요. 네. 자,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여기 캐서드에 캐서드랑 실제로 화면이 여기 있습니다. 네. 화면 사이에 고전압이 걸리게 되면 여기서 전자가 발사가 막 되는 거죠. 이렇게 나가는 전자를 이 편향 코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화면을 순차적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TV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. 아~ 실제로 아마 어릴 때 자석 가지고 TV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 TV 화면이 막 왜곡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아, 정말요? 오, 맞아요. 네. 오, 네. 그래서 자석이 왜 그러냐면 이 편향 코일의 자성에다가 그 자석에 자성이 더해지면 이 전자가 원하는 위치에 가지 않기 때문에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요. 이렇게 거죠. 막 화면이 우는 것처럼 이렇게 그쵸? 되는 거. 네. 아,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나. 신기하네요. 맞습니다. 그 옛날 브라운관 텔레비전은 전자총과 편향 코일을 이용해 전자가 화면을 만들어내는 원리인데요. 반면 요즘 LCD 텔레비전은 액정에서 필요한 색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구조상 완전히 다를 수밖에는 없겠죠.